과일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내 맘 같지 않은 날씨와 인력난으로 도통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농협중앙회 봉사단원들이 제천 산골마을에서 일손돕기 봉사를 했습니다. 신규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천 등곡산 산골마을에 사과꽃이 만개했습니다. 봉화제 자락의 오지마을 덕곡리는 마흔 남짓의 농가가 한 해 사과 농사로만 5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명품 사과 생산지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곱절을 쳐줘도 일손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외지의 필리핀에서 이제 결혼해 오신 분들이 주가 돼서 그 동네에 이제 그 일이 없는 사람들을 뭐 사촌, 뭐 언니, 오빠,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와요. 관광 비자다 뭐다 해서. 근데 올해 그게 전혀 없어가지고. 게다가 기상이변까지 겹쳤습니다. 사과꽃이 피는 4월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이상저온으로 심각한 냉해를 입은 겁니다. 이상저온으로 이렇게 제대로 꽃이 피지 못하는 냉해 피해 규모는 우리 지역만 2,000헥타르. 무려 축구장 2,800개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이 한수면 덕곡리를 찾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성희 회장을 비롯한 농협 봉사 단원들은 적화 작업, 이른바 꽃다귀 봉사를 하며 농민들의 시름을 함께했습니다. 살짝 꺾는다 생각해. 뭐 팜이라든가 또한 AI 농법이라든가 이런 걸 빨리 우리가 도입을 해서 농촌에 빨리 보급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우리 농가 소득을 좀 단시일 내에 증대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가운데 농협은 냉해 복구 예산의 선 지급을 비롯해 무이자 대출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